shoebox.진철로의 인계 작업은 이길 13시로 결정됐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곳 광개토 연구소도 폐쇄하게 될 것이요. 내 얘기 될 줄 알았어. 미제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가 핵 갖고 있는 꼴을 가만 보겠어?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측 반발도 심했던 모양이요. 양국 정부로서도 더 이상은... 도대체 언제까지 강대국들 눈치만 살필 겁니까? 비격 진천은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적들이 건드린다면 담매에 값어야죠. 흥분하지 마라, 강소자. 안타깝긴 마찬가지지만 사실 핵탄두 하나 만들었다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뭘 어떡하겠어. 후손들을 위해서 핵무장을 한다는 취지야 좋았지만은 사실 무리한 계획이었다. 왜 6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10억이 넘는 아랍국들이 함부로 못하는 줄 아나?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북남 정상회담 이후 우린 이 땅속에서 동고동락하며 비격진철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년간 외래 침략에 시달렸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내 후대에 가서는 그 치욕의 역사를 끊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한순간에 포기할 순 없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결정한 일이야! 동무는 맡은 과업에나 충실하라! 그럼 인계 절차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칩시다. 김 박사. 네. 러시아로 핵무기를 이전한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전례에 따라 각국 참관단의 입회하에 핵탄두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탄두 분리 작업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작입니다.
아이템 중에 탐지가 안 되는 바디를 가진 탄두는 비격진 체내가 유일했거든. 그 말은 뭐냐? 즉,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전 세계 단 하나의 국가가 될 뻔했단 말이죠. 나도 가끔은 내 천재성의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주목! 자, 주목! 힘이 부족해서 오늘 또 이렇게 헤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힘을 합쳐 통일 한국이 될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건배합시다. 10분에 마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특성상 육지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도주로는 보트를 이용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상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공해상에 배를 준비해뒀다면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진출로에는 특수8군단을 대기시켰어. 발견 즉시 전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이번 작전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자신의 상관을 사살할 수 있겠습니까? 전원 변환에 대기시키라! 인질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무조건 비격진 전례를 회수해야. 모습을 따라 기동한다.
명령만 내리시죠. 저희 우주버 가족 우두머리만 까면 오합지졸이야. 일단 여기를 벗어나자. 너 때문이야, 새끼가. 소직이래. 개수작하지 마. 네가 또라이지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나와 내 대원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개수작하지 말랬지.
도둑놈의 새끼. 너 얼굴들 있네 정말. 지금이 6.25예요? 강 소장님, 박소령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들이래요? 다른 거는 몰라도 비격진천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박소령님, 눈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격진천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탄두의 100배를 넘는 위력을 가졌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감조차 못 잡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비격진천은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찾아내겠어. 뭘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찾는다. 아이, 서훈이 할머. 하이노 도달라. 우메하야 아들이 열마보 허터모 못하는고. 저수 안절긴 야마와카. 바이따라그 무수 다치 더하고 저 하야구라. 우모 라이프 사모 잘리달라. 니 당지. 미니 웨일루 두문절기 부처르드 이시브르. 얼버치 바르디 바나 지지허 버리실 던지 탐어부부 부루 처하이. 아구라 니 당지 시우치 아이만 무쿵니 우모시 사인 처하시 어서더 타보 둔지하오. 당장 구하지 못할까? 거참, 난 아니라는데 왜 나까지 잡아다 이러는 거요? 이놈이! 의사는 누군지 당장 못 밝히겠느냐?
이순신? 본관은 특수. 도적놈 치고는 이름이 대단하구만. 이순신 장군도 특수이신데. 집은 어디냐? 아산이요. 아산에 살면 아산에서 도적질을 할 일이지. 왜 남의 고을까지 와서 도적질을 하느냐? 난 이놈들 같은 도적놈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 변방까지는 어인 일인고? 그건 묵과시험에 낙방하여 차마 집에 있기도 못하고 해서. 묵과시험에 낙방했다면 1572년? 억울합니다, 사또. 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연히 수상한 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대관절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오랑캐 놈들과 같은 대접을 하시는 겁니까? 허튼 소리 마라, 이 도적놈아! 도적놈이 도적놈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 봤소? 눈 있다면 이 자들의 행색을 한번 보시오. 좋아.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너는 비양심 만수령에서... 아, 그거 이거... 어허! 여미! 정방! 거저 자꾸 때리지만 말고 호패를 찾아보거라. 예, 사또. 그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거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라요, 이방 선생님. 이방이 아니라 형방이다, 이놈아. 그냥 쇠뭉치 같습니다요, 사또. 멍청하긴. 오랑캐만을 믿는 놈이 어딨어? 자식이. 이미 감히 형방을 속여.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 오랑캐들 말은 안 믿는다. 야! 아니 저 속은 속 다 죽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훔쳤느냐? 아, 내려고도 딱딱 말할 테니까 제발 오건만 내려놔줘요, 형방 선생님. 이놈들 땀 좀 더 흘리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오랑캐 다녀오라. 이봐요, 와! 저 오랑캐! 작게 해두게 해두고 잘못 오셨다! 살려주시라죠! 사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당장 참수시켜 저작거리에 효수토록 하여라. 예. 저는 이제 그만 풀어주시지요. 니놈도 한 패거리가 아니더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억울합니다, 사또. 형님, 이제 다 들통나버렸사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왜 자꾸 형님 같지 않게. 형님! 아니, 이놈이 뭔 헛소리야. 아니옵니다, 사또라니. 모르는 놈들입니다. 예. 억울합니다, 사또.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하옵시켜라. 예. 저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아, 임신년 아니요. 아, 그럼 임금님은 어느 분이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유례 없는 반기승통이라 하여 양반들도 시시하는 판에 살고 싶으면 그 입 조심하시오. 유례 없는 반계승통? 반계승통은 임금이 자식이 없어서 반계 친족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반계승통자는 선조고, 선조시대 임신년이면... 1572년입니다. 1572년이 확실해? 예, 만화책에서 봤습니다. 새끼가... 역시 내 생각이 맞다니까! 잠깐만요. 2005-1572는
433. 혜성의 주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혜성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뚝 떨어졌단 말입니까? 야, 방울도사 새끼 영하긴 영하다. 올해 관제수에 목 조심하라더니 어우씨, 이거 목 열라 땡길. 군인이 깃딴 걸 엄살부리지 마라. 남조선 아새끼들은 그저 머리 정신이 썩었으니까 네 미신 딸 믿는 거지. 에휴, 내가 어쩌다 이런 도둑놈들하고 엮여가지고. 야, 도둑놈. 어이, 순신이야. 닥치고 있거라. 내일까지 살고 싶으면. 난 왜 맨날 이러냐. 꼬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뭐가 임마. 관두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뭔 상관이네. 그런 니놈들은 살 것 같으냐? 우린 곧 구출되고 너는 곧 죽는 거야. 노래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내일이면 나는 나가고 죽는 건 니놈들이야. 난 도적질 한 것이 아니라 염탐을 한 거야. 염탐을, 이 오랑캐 놈들아. 도적놈이 누구 보고 자꾸 오랑캐래. 뭐 하는 거야, 동무? 난 안 간다. 니놈들 따라갔다간 꼼짝없이 오랑캐로 몰릴 판인데 죽을 자리에 다리를 왜 뻗어? 난 안 가. 못 가. 안 가. 안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어디다 뒀나? 몇 번을 말해야 하더라. 오다 강물에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뭐 하는 짓들이야! 간섭하지 마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비켜. 공간은 덕수, 자는 뭡니까? 혹시 여해 아닙니까? 니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남의 뒤를 캐고 다니는 거냐? 장의 노른이 보냈느냐?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순신. 이거나 빨리 풀어라. 문화사. 예? 덕수 이씨의 아산에 살며 1572년에 묵과에서 떨어진 여해라는 자를 쓰는 이순신은 5000년 역사에 딱 하나뿐이다. 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인가? 저희 양아치님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뭐야? 아, 이런 무식한 새끼. 아, 너 이순신 몰라? 수많은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의 위대한 장군이지. 아니지요. 유해 놈들을 물리치신 분은 서성의 위대한 장군이시며 백준백승의 강철의농장, 민족의 태양이신 절세의 국장 김일성 장군이십니다. 야마, 아, 북조선이 아니라 이시조선. 이런 곰탱이 새끼야. 장군인지는 몰라도 우선은 무기부터 회수해야 돼. 만만 다행이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장군님, 기침하셨습니까요? 뭐야? 이걸 육신할 놈들을 봤나?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너무하지 않나? 우린 아직 못 끝낸 일도 있고. 안 그런가? 니네 물건은 강물에 버렸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찾아올 테니까. 물론 동무와 함께. 알았나? 이리로 오십시오. 그쪽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니들 때문에 오랑캐로 몰리게 생겼는데 관아에 아예 우리가 여기 있다고 방을 써붙이지 그래?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동굴은 오래 지낼 곳도 못 되고 해서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뭐야? 세상 이런 어거지가 어딨어? 안 돼. 혼자 있기도 벅찬판에. 형님, 저희가 관아에 붙잡히게 되면 형님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집에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죽고 싶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은 오랑캐놈들이 휩쓸고 간 뒤에 계속 비어있는 집이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 말 알아듣겠느냐?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대체 무슨 놈의 굿이 이 지경이냐? 시작해.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 살려라 이놈들아! 뭐야?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닐까요? 아직 수영을 할 줄 모르는구나. 던져와. 전력 강화 훈련부터 실시한다. 조교 위치록! 지금부터 교육 목적상 말을 놓겠다. 세워뜨기 준비! 아! 시작!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뭐 하나 지금? 아! 숙달된 조교의 시범대로 따라하란 말이야! 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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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조교 동작 그만! 왜 안 해, 이순신?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무과에 떨어졌다고 했지. 내가 다음 시험까지 반드시 붙게 만들어준다. 뒤로 추침! 앞으로 추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박선 형님! 고맙습니다. 좋아. 체력 훈련이 재미없으면 곧바로 활쏘기에 들어간다. 일단 자네 실력을 한번 보자. 싫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냐? 활을 상당히 잘 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장인어른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 7년간 준비해서 떨어졌으면 그 길이 아닌 거야. 난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사나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지금부터 수색 작전을 개시하겠소. 반경 30km 내를 깡그리 뒤지기 요동무들. 예. 오랑캐들의 침입 경로입니다. 매번 40개에서 50개 기마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관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관군의 대응책은 없나? 그 인민들 말로는 관군들 문제도 도망치기 바쁘답니다. 시계가 멈추니까 불편하긴 하구만.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소자 동지, 그 앞만 봐도 이 근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반경 5km 안에 고주 케이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다음 능선으로 기동한다. 아직 장군이 되기 전이에요. 괜히 혼란을 줘서 장군 인생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시려는 거죠? 지금 장군의 인생에 개입한다면 장군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뭐 장군의 실제 모습이 다소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엄연한 역사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야 임마, 아직도 북쪽이 넓잖아. 짬밥을 똥구녕으로 처먹었나. 다시 가. 예. 아유, 이 들켜버렸네. 저거 뭐야? 어? 옳지. 이거 먹을래? 자, 그럼 얼른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없어. 어, 그래? 그럼 아저씨가 데려다 줄까? 싫어. 여기 또 오면 안 돼. 이리. 비시로 알가이 이노 투스부어 마이모 투치부 갈라 언더부치 부추로 테일러 어제 주 독살당한 왕비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러면 인민들이 드나들 거 아닌가? 인민들 말로는 몇 해 전부터 이 근처를 지나는 사람마다 몽땅 뭐에 놀란 데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귀신 붙은 집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이 주변에는 얼씬도 안답니다. 귀신? 이 세상에 귀신 따위는 없다. 아이고, 쟤 돈 커가지고 얘 그렇게 겁나나. 이런 게 아니라... 주사동지, 이 새끼들 좀 어떻게 좀 해주셔요. 야, 알았으니까 내려오라. 너 커가지고 이 콩알만 한 놈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 아유. 그 왜 빈손 들이냐? 거일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 들어봤지, 저, 어?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것들 앉아봐가고.
너 그런 거 키우면 안 돼. 아, 쟤는 또 어디서 대마초를 뽑아왔냐. 저거 있는 안풀입니다, 안풀. 너 조밀된 걸 알리지? 신기한 종이라는데. 엄마, 너 데리고 안 가? 너 이렇게 연 남침에서 남침, 어? 금 먹는 거 가지고 저거 시시하게 그치 좀 마시라, 요 엄마, 데리고 안 가? 나 저리 좀 가! 아이고, 장군님 오셨다. 장군님, 식사 좀 같이 하세요. 야, 이놈들아! 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 집은 빈집이라니까! 앞으로 조회하겠습니다. 에이, 벼락 맞을 놈들. 청군이라뇨? 자넨 소문도 못 들었는가? 저위 변방마을에 오랑캐들이 또 쳐들어왔었는데 아 글쎄 하늘에서 번쩍! 천군이 나타나서는 이 천둥 소리가 나는 물건으로 순식간에 물리쳤다는구만. 그 어디서 허튼 수작이슈? 괜히 공술 마시려고 허튼 소리 했다간 내 당장에 관아에다가 그냥... 어허, 이 사람! 아 게다가 그 천군 몇 명이 관아에 끌려갔는데 아 글쎄 맨손으로 다 물리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지 뭐야. 니들이 천군이지? 갑자기 뭔 소립니까? 천군이라니? 날 속일 생각일랑 하지 마. 아랫말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관아에서 도망친 놈들이 니들밖에 더 있어? 오랑캐도 단번에 물리쳤다지? 아, 그거야... 니들 대장 녀석에 말해봐야 씨도 안 먹힐 테고. 천군이면 내 손 하나쯤은 들어줄 수 있겠지? 야, 앞만 봐도 고조 탈문 구석이 없어요. 아직 젊었을 때니까 그렇지. 그래? 봐봐.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거북선을 쭉 이끌고 나가셔서 외놈들을 모두 물리치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그냥 일본의 식민지라는 거 아니야. 뭐 지금이야 남북으로 갈라져 있긴 하다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우리말 쓰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 이야, 진짜 위대한 장군이구나. 뭡니까? 야간 2시간 일을 떼쓰라고 있는 거냐 이 음흉한 놈아. 이거 우리 공화국에서 만든 건데 속에 속살까지 고조 사정없이 투시댑니다. 그 남조선은 이런 거 못 만들지. 그 주체적 역량이 없으니까네. 뭐? 주체 역량? 녹색 책 가슴 보는 게 주체 역량이냐 이 주책 맞은 새끼. 아, 이놈들 여기서 뭘 해? 어머! 뭐라고? 아, 잠깐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 별 신고한 놈들 다 보겠네. 짱돌이 뭐여, 짱돌이. 하여튼 무식해갈걸. 뭐예요? 그럼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난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는 변태들이 뭐 짱돌 맞아도 싸지. 아니 뭐 변태? 이 아줌마가 진짜... 그만해, 이상사.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 어머? 뭐 자기가 큰 소리야? 괜히 쪽팔리니까 저러는 거야. 그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다리라도 다쳤으면 무과 준비에 큰 지장이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런 걸 네가 왜 걱정을 해? 누가 다시 무과 시험 보기라도 한대!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당신 때문에 화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정말이죠?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별도 많네. 별 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자기 별 있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넓은 밤하늘에 날 닮은 별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뭔데요? 밤에는 다른 별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빛을 발하려 하면 해가 떠서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놈이 하나 있어. 지금의 내 처지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 아, 금성? 금성?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까지 흐릿하게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새벽에서야 뜨는 별이 있구나 하고요. 뭐 지금 당신 처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산 겁니까? 네, 힘드시죠? 이것들만 있으면. 근데 이순신 장군도 천자인가 봐요. 왜 천자는 천자를 알아본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련하시겠습니까? 짐을 풀어보아라. 무슨 일이십니까, 요 나으리? 인삼 때문이랍디다. 요새 청군이다 뭐다 해서 안 그래도 경비가 삼엄했는데 명나라와 인삼을 매매하려는 놈들까지 있다지 뭐요. 그놈들은 목숨도 안 아까운 지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대략 몇쯤이라고 합니다만. 남조선 동무들한테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린 아직 총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비격 진천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만약 거기 있다면 쟤들도 무슨 생각이겠지.
day of our history. 예? 역적의 집안이라고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장군의 할아버지는 김효사화에 연루된 인물이었는데 조강조를 추종하다가 왕의 노염을 사서 이순신 집안 자체가 아예 문과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거야. 덕분에 장군의 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으로 살았고 18세가 돼서야 장군은 문과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게다가 장인 어른의 도움으로 7년이나 준비한 묵과마저도 낙방했어요. 주기가 433년인 것을 착안을 했죠. 1572년에서 433년을 빼면 1139년. 장군님이 주신 이 책에 해성에 관한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2005년과 1139년의 중간값을 계산해서요. 1572년에 도달 시기를 알아낸 거죠. 이 시대는 음력을 씁니다.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태양력이었으면 암산을 해서 벌써 끝났죠. 아니 그래서 언제 다시 온다는 겁니까? 나흘 후에요. 나흘? 예. 근데 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아직은 몰라요. 아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러다가 꼼짝없이 임진왜란 데까지 있게 되는 거 아니요? 이번 일에 1등 공신. 어찌되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사는 언제쯤 가실 생각입니까? 안 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믿지 마라. 나도 날 안 믿는다. 당분간이야 무가에서 떨어진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곧 극복하실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님 일도 그렇고 아버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것도 그렇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 죽여버릴 테야.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소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걸 좋아하네. 저 동물의 보수 반동의 앞잡이지. 뭐? 반동? 이순신 장군이 반동이라고? 그런 네가 더 반동이다, 이 새끼야. 누가 이 양키놈 앞잡이 새끼야. 방금 뭐라 그랬어? 양키놈 앞잡이라 그랬다. 뭐 의견이네? 이런 빨갱이 새끼가 지금 누구 보고 앞잡이래? 뭐 빨갱이? 그래. 이 빨갱이 새끼들아. 만끼여 동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순신이야 남조선 정권에서 만들어낸 영웅 아닌가? 어이 강민길이 사돈 남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니네 그쪽에 어떤 위대한 동무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며? 너 이 새끼 주디 조심하라. 닥쳐 이씨. 니네 새끼들 말이야 비격친 천리 하나 못 찾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김박사 선생 잠깐 나 좀 봅시다. 당신들 정말 미쳤군요. 오늘 수색 작업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이나 알아요?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비격진 천뇌는 반드시 찾아오고 갔어. 위기 뒤에 찬스라고 말이야. 이게 여기서야 별 볼일 없는 물건이지만 돌아가 봐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거 아니냐? 진짜 대박 자리가 있지.
짜잔. 아, 박설 형님이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알 게 뭐냐, 임마. 나도 이제 이 상사가 아니라 이 사장이다 이거야, 이 사장. 한번 불러봐라. 이 사장님, 오밤중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그건 장군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집은 오랑캐놈들이 휩쓸고 간 뒤에 계속 비어있는 집이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 명나라와 인삼을 매매하려는 놈들까지 따지 모여. 그놈들은 목숨도 안 아까운지원. 더 이상 날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와, 이건 와! 안 됩니다! 이건 오란 말이야! 지금 타고 있는 건 인삼이 아니라 싸고 빠진 당신의 정신입니다. 도대체 이놈이 뭔데 내 앞길 가로막는 거냐? 도적놈에게 무슨 앞길 따위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마라. 재물이 그렇게 답이 납니까? 그래, 재물만 있으면 타고난 팔자 고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진정 팔자를 고치고 싶으시면 보란듯이 묵과의 급제의 장군이 되십시오. 이 빌어먹을 세상 장군이든 도적이든 무슨 상관 있어. 어차피 썩은 세상 나 한 놈 이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나한텐 이런 시험장 같은 곳이 더 어울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해도 당신만큼은, 당신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 나사가 따라가봐. 예. 괜찮으십니까? 그러길래 왜? 다 틀렸어. 내일이 기약한 날짜인데. 역시 난 되는 놈이 아닌가 봐. 뭐가요? 그 달 한번 봤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제법이구나. 누가 지은 거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25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3살 위시니까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놈 싱겁기는. 그래라. 형님. 아, 제가 동생이 된 기념으로요. 손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응? 그런 재주가 있었어?
아니, 보통 사주가 아니신데요? 정확히 4년 후에요. 무과에 찰싹 붙습니다. 무과? 제가 장담하건대요. 틀림없이 훌륭한 장군이 되십니다. 내가 장군이 된다고? 내 팔자에 무슨... 나서라, 이놈아. 아이, 진짜라니까요. 됐다, 이놈아. 아, 진짠데. 아이, 훌륭한 장군이 되셔서요. 우리 민족을 구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제 말만 들으시면요.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요. 너, 량? 송보, 나쿤널로, 히라포도, 타지지 아찬비. 아카. 시 아래모 가이부치, 시 우트가이, 얼허이 부쳐미. 따지 선바이스, 명원 명바이. 你们 用的是什么武器? 你们又是从哪里来的? 我也想知道那些你这么野蛮人 드래브 가수 快叫吧叫了我就把孩子放了好 放了孩子，我是令你们知道。小鸟，叫好！你要是骗我们，你的下场就跟他一样。 所以弄不到阿库，好了不，我得了炸他，提卡塔拉拉拜。 아이 한심한 친구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정황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최중사? 없습니다. 잘못 짚은 겁니까? 우리가 여기를 확인할 테니 최중사 장군을 빼돌려가지고 먼저 가시오.
원래는 나한테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작동이 됐다가 이걸 다시 누르면 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되지가 않소. 아무래도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모든 기계에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어머! 지금 움직였어요. 봤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봤어. 처음에 몇 분으로 맞췄었죠? 정확히 10분.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5분 15초가 흘렀다는 얘긴데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지 5일이 넘었으니까 우리 시계 멈춘 게 아니에요. 멈췄는데? 다시 자세히 봐요. 너무 느리게 가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5분이 지났다고요. 시공의 차이가 우리가 있던 시대와 이 시대의 절대 시간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낸 기간이 5일, 타이머의 경과 시간은 5분. 하루가 1분이 되는 상대 시간차가 만들어졌던 거네요. 혜성이 돌아오는 날짜는 3일이 남았고 타이머의 남은 시간은 대강 4분이니까 그래도 하루의 여유는 있는 셈이네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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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 달라보고! 달라보고! 제가 장담한 건데요. 틀림없이 훌륭한 장군이 되십니다. 보란듯이 묵과의 급제의 장군이 되십시오. 훌륭한 장군이 되셔서요. 우리 민족을 구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도적놈에게 무슨 악객 따위가 있어! 이순신. 원수를 갚게 도와주시오.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당신이 뭔데 괜한 선동으로 이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려는 겁니까? 오랑캐를 치겠소. 도와주시오. 죽은 아이는 슬퍼할 부모조차 없습니다. 이미 오랑캐들 손에 죽었었지요. 태관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피신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조선 탈도에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이 변방까지 와서 말을 읽었겠소. 사정은 딱하지만 우린 천군이 아닙니다. 그런 건 관군한테 가서 부탁하십시오. 세금도 못 내는 저희를 관군들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랫마을 방패막이로밖에는 취급 안 합니다요. 천군이시여. 천군이시여. 우린 좋소. 해봅시다. 아무래도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건 무리겠군요. 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아, 저런 오합지졸로 어떻게 유격전을 펼칩니까? 우선은 빈민들을 동원해서 군사훈련부터 시작해야 돼. 그놈들이 기다려줄 것 같나? 당장 쳐내려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 좀 보자.
별별을 해서라도 님은 대가리 속에 들어가보고 싶다. 핵탄두를 훔치질 않나. 이순신 장군을 위험에 빠뜨리질 않나. 지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겠다는 거야. 왜? 내 임무는 핵탄두를 해소하는 거다. 그 외엔 어떤 임무도 하늘받은 적 없어. 이 썩어빠진 반동군자 새끼. 이 빨갱이 새끼. 네가 천군이야? 뭐 새끼란 말은 좀 빼면 안 되겠어? 적도 아닌데 한 집에 살면서 뭘 그리 으르렁대는 거예요? 오랑캐를 앞에 두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인데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야 되겠어? 오랑캐들이 델타 지점까지 들어오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이번 작전은 실패나 다름없어. 이병력 가지고 강을 가겠어? 총알도 모자른데 차라리 빨치산전법을 펼치는 게. 비록 오랑캐지만 저들은 훈련된 기마병이야. 저들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건 승산 없어. 부딪혀는 봐야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니까. 대보기 전에 알아야 진정한 장수가 아니겠소. 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기를 통과하는 것과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 이곳은 압록강 중에서 가장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촌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길을 통해 쳐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바로 이곳이 첫 접전지가 될 것이오. 우린 약을 올리면서 계속 후퇴할 것이고 호전적인 놈들이라 악착같이 따라붙을게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오. 이곳은 모여곡이라는 곳으로 바위가 험하고 폭이 좁은 길이라 한 번에 10명 이상은 통과가 불가능한 곳이오. 길이 험하고 위태로우니 만약 이 험한 길을 눌러지킬 수 있다면 능히 만 명이라도 당할 수 있어. 이건 명랑해진 때 썼던 전술인데. 허나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우리 쪽의 희생도 만만치 않을 것이오. 어머, 봐봐. 또 한꺼번에 2천 원 움직였어. 상대 시간이 빨라진단 말인즉슨 혜성의 움직임이 빨라졌단 얘긴데. 아, 왜 그럴까? 언제라고요? 목성의 중력 때문에 혜성 궤도가 바뀌었어요. 내일이 확실합니다. 그럼 어디로 오는지도 알았단 말입니까? 이번 궤도의 최근접점을 찾았어요. 그리로 가야죠.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아, 어떡하게. 짐 싸서 집에 가야지. 우리가 가버리면 오랑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마, 지금 오랑캐가 문제야?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여기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건 모험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뭐 50대 50? 만일 내 예상이 틀리다면 우리는 어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죠. 남의 면은 파헤치고 지랄이야? 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가. 네 지금 도구라는 거니? 이 새끼 이거 완전히 한방 없는 친구로구만 이거. 상관하지 말 거자 임마. 돈이 크게 줬니? 그래 씨발. 육호봉 해군 상사 월급이 얼마 줄이나 알아? 마누라의 아들 셋에 부모님 동생까지. 애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 새끼야. 너도 애 셋 낳아봐. 네 삼관한테 말 안 할 테니까 그만하고 가라. 비격 진천네. 네가 가지고 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야? 나한테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라. 상부에다 동무들이나 잘 말해줘. 상관 잘못 만난 죄밖에 없으니까.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오늘 우린 맡은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도 이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더러 도망을 치라는 거요? 그리고 당신들도 돌아간다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비겁한 소리야? 화산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 예. 만용을 부리다 헛되이 죽기엔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장군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여기서 죽을 운명은 아니었네요. 소자 동지는 같이 안 왔습니까? 결정입니다. 상우가, 넌 저승국과 같긴 너무 일러야. 네. 어제 이걸 받았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게네. 무슨 일 있어도 김 박사 끝까지 책임지라. 알았나? 야 임마, 쇼하지 말고 빨리 타. 내가 너 주려고 봤다. 애가 훔친 거 아니니까 네 겁먹지 말고 네 마누라랑 아저씨들이랑 잘 먹고 잘 살라.
나 없어도 우리 집 새끼들 잘 살 겁니다. 마누라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상사님까지 정말 왜 이래요? 확률도 반반이라면서요. 박서령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 두 눈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차중사 임마! 같이 가자! 차중사! 천군은 더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천군 만마가 부럽지 않소. 집! 이순신 장군께 대여! 불입!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자 강민길 중사 철광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지단 상사 이희철 정부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게 된 건 일생 최대의 영광입니다.
너 이 새끼 죽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윙계 작업 다시 고려할 순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들이 모든 걸 버려 지켜낸 나라입니다. 우린 뭘 했죠? 그 동무들이 선택한 일이요. 少し前まで両人だと思ったら哀れだな。気が折れてしまったようだ。あんな大物に対して何をどうしようというのだ。 죽고자 하는